비선형 모형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이야기를 했던 티피컬한 그 테일러 이퀘이션이 대체로 이제 이런 형태의 모형을 추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기준금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준금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콜트니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거의 하루, 일주일 정도니까요. 상수고, 인플레이션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웃풋 갭이고, 여기는 이제 이자율의 전기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인데, 앤더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예제인데요. 이제 인플레이션에도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갭에도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뭐 얘가 이만큼일지 아니면 얘보다 얘가 더 클지 이거는 이제 뭐 그 이제 FOMC에서 미국 해당 커미티에서 요것과 요거의 이제 비중을 정하는 게 이제 파울리스 리액션 이야기인거고요. 근데 우리는 히스토리컬하게 지나가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간 이쪽에 더 웨이트가 더 있는 거잖아요. 이건 경기 파트고, 이건 물가 파트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막 이러면 싫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있으니까, 일종의 이자율 스무딩 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이렇게 너무 크게 안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스레쉬홀드 모토 리그레스 모델을 해보면 그때 스레쉬홀드가 하는 그 트리거 변수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참고로 인플레이션은 1.3683에 1.05에 0.472 T-1 변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의 가장 포컬 베리어블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의 스테이트가 어땠는지가 아마 이 테일러 룰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전 분기 6개월 전에 인플레이션이 3.517%로 상대적으로 높을 때 그 이상 높을 때는 이제 얘가 유의적으로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낮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그 앤티 인플레이션 팔러시를 해야 되겠죠. 타이트한 팔러시. 이 모니터리 팔러시를 타이트하게 한다. 이렇게 크게 합니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가 할까요? 스무디가 단계.
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이제 여기까지가 threshold auto-regressive bound process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놓고 sorting을 해서 이렇게 위아래 가가지고 한 15% 위에 15% 밑에 제하고 그 사이를 쭉 훑어가면서 모형을 추정을 해서 summer schedule 진열을 최소화하는 요 작업을 했죠. 처음에는 lag 1일지 lag 2일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lag 1으로 트라이 해보는 거고 lag 2로도 해보는 거고 두 개 비교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뭐 동일한 엑서사이즈를 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이거에다 곱한 이 값이 실제로 지금 1.5%가 뭐가 되는지 뭐 그거가 낮은지 아니면 뭐 2.2%나 2.1%가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계산해보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 프레셔가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 카톡에는 아직도 지금 4%가 있거든요. 못 보셨어요? 제 카톡? 여러분들? 글자가 있는 그 밑에 라인이 4% 라인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글로벌 리스크 되기 전에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히스토리컬리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양적 완화, 그 낮은 저금리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 어디서가 이제 바운스 백을 할 텐데 그게 어디가 적절한 곳이냐 모델 1번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추정을 해서 오른쪽 값 집어넣으면 현 시점 값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모델 1번. 2번은 이제 이론 모양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나 박사라든가 여기에는 이제 복잡한 매크로 모형들 DSG 모형 이런 것들 해보면 거기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스무드 트랜지션 AR 모델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이 팔 모형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서는 이제 스레시홀드가 딱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 값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또는 작을 때, 이렇게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레짐이 이렇게 있다가요. 스레시홀드 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는 레짐 여기고요. 오른쪽은 외진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트리거하는 변수가 있는데 트리거하는 변수는 요값만 있는 게 아니라 3.527 요값만 있는 게 아니라 3.427도 있고 3.327도 있고 쭉 있겠죠, 그죠?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아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아직은 이 절반을 지나기 전까지는 이쪽에 가까운 거고요. 일로 갈 때는 이거 이상이면 확률적으로 위
미스테이크가 더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토리그레스반 모델인데 그런 스무드한 트랜지션이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로 이렇게 스무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본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데일리 환율이고요. 굉장히 옛날 레이트이긴 한데 그냥 피지컬하게 보면 가치 변동성 정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인데 그게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설정이 이제 맨 위에 나와 있는데 이 설정된 모형을 보면 X는 기본적으로 TI1 개수를 갖는 AR1 프로세스인데 F가 아니고 제로면 F라는 함수가 제로라면 뒤통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뒤통이 없으면 AR1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R 그러니까 이 텀이 이제 0이 아닌 다른 숫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거에다 더해서 가는 거니까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0.2다 그러면 0.2 곱하기 상수가 여기 추가되는 거고요. 0.2에 위에가 렌타가 타입원에 추가가 되는 그런 이제 XT 프로세스가 다른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우회식을 지 표현한 게 F식인데 F를 강조를 해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더 분명한 게 F가 만약에 0이면 얘가 드랍아웃되고 앞에 되는거고요. F가 1이면 이제 이게 남고 제가 드랍아웃되는거고요. 일반적으로 F는 항상 0 또는 1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0에서 1로, 2에서 0으로 스무드하게 트랜지션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다. 트랜지션 펑션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타 모형은 그래서 말은 뭐 스타인데 뭐 CJ 뭐 이런 데서 하는 스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한 모형입니다. 평범한 모형인데 그 앞에 그 F라는 것을 트랜지션 펑션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뭐 E 스타, L 스타 뭐 이런 데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E 스타는 이제 익스포넨셜 펑션을 가져가는 케이스예요. 익스포넨셜 펑션을 어떻게 쓰나 보면 1 마이너스의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그게 파워로 마이너스 게마 그 다음에 어떤 값인데요. 이제 얘가 이제 얘일 수 있는 거죠. 뭐 기호로 어떤 변수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얘가 D가 일반적으로 이제 1, 2, 3, 4 이런 숫자가 될 거예요. 과거의 어떤 정보 집합에 의해서 그 정보 그러니까 그 과거의 값이 장기적인 평균 값과 데비에이션이 일어나면 그게 스케일이 돼서 스퀘어가 돼서 데마의 스피드로 이제 이 값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L스타는 이제 로지스틱 모형인데 로지스틱 모형은 아시다시피 1 over 1 플러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익스포넨셜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정확하게 로지스틱 펑션을 쓴 것이고요. 얘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로지스틱에서의 요 게마 값에 따라서 게마 값이 크면 어떻게 돼요? 게마 값이 크면 좀더 빨리 변하는 거죠. 짧은 거가 빨리 변하는 거고요. 얘가 작을수록 이제 스무드하게 트랜지션. 보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변하는 게 일단은 눈에 띄는 거고요. 왜냐면 그 함수를 셋업을 할 때 0과 1 사이 되도록 로지스틱 함수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값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본 거고요.
다음에 이제 보면 exponential star, e star 모형인 경우에는 좀 다른 형태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얘는 대마 값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대마 이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보통 이제 스테이트 1이고요. 이제 이 값에 따라서 전기 어떤 값에 따라서 0 스테이트로 이렇게 떨어지는 스테이트가 변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스타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스테이트가, 이런 스테이트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될지 아니면 전에 봤던 로지스틱에 해당될지를 이제 판정을 해서 이제 하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입은 것은 이게 많이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데이터에 스타 모형을 적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이제 검정을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를 든 저자들이 서포트한 게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좀 일찍 공부를 했으면 박사학위 따기 참 쉬웠을 거예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요, AR 모형인데, AR 모형인데, 얘가 저런 threshold, 그러니까 스타 모형의 특성이 있겠느냐. 스타 모형은 이제 비선형 모형이잖아요? 비선형 모형은, 선형 모형 플러스 something이잖아요? 그러면 something이면 나머지 이제 함수의 그 flexible한 모형은 이제 하이오더 텀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얘가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데 y 값이 그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요거에 바로 렉일 수 있고 그러니까 xt 1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yt d라고 썼지만 이제 얘는 지금 트랜지션을 일으키는 이제 그 변수, 저게 볼 때, inflation t-2, high t-2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데이터가 이제 x니까, x밖에 없는 단일 시계열 모형이기 때문에, 얘는 xt-1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정확히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제곱을 곱해주는 거고, 세제곱을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igh order term을 써서, 추가적으로, 얘가 유의적인지를 D를 처음에 1로 대보고 2로 대보고 3으로 대보고 4로 대보고 해본다 해봤더니 우리가 보통 뭐 P밸류를 뭐 5% 정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에비던스가 없다 그래서 XT-3가 얘가 XT-3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베타 2,1, 베타 3,1, 베타 4,1이 유의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디텍트가 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스타 모형을 뭐 하나 L스타나 S스타 모형으로 지너레이트 시켜놓고 파란색 다 알잖아요, 그죠? 상태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맞는지 아니면 뭐 좀 다른 복잡한 하이오더 텀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실제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T-3로 했을 때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로 3를 잡아내면 되는 거죠. 대체로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그걸 이제 10으로 풀어서 이렇게 이런 기계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걸 굉장히 시뮬레이션 쉽게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목적 함수가 지금 이 T L 스타에 예를 들어서
목적함수를 쓴 건데요. 목적함수를 쓰는 라인이 며칠이 안 되네. 그러면 이게 체인지를 한 $1 환율이고요. 그거를 아까 그 엘스타 함수 형태를 쭉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잔차항인데 얘는 스타식이고 더하기 엡설론인데 엡설론의 제곱을 전부 더해갖고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뭐 비선형 최소화성 거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본 거고요. 이게 뭐 유의성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크게 따지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T-value로 되겠고요. 보면 뭐 유의적인 건 거의 없어요. 제가 보는데 그냥 리터럴하게 추정을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개수되는 스피드 오브 어저스먼트라든가 센트럴한 밸류 그런 것들 계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하고 이제 차이가 있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게 얘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들 추정치가 리터럴하게 그냥 유의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한다고 하면 트랜지션 프로빌리티들이 지금 그러니까 F값이죠. F값을 쭉 시간에서 찍어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엘스타 모형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Artificial Neural Net인데요. 이 ANN 모형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Neural Net이면 이제 신경망이 되겠잖아요. 신경망. 그 신경망을 이제 일종의 미믹하는 거죠. 미믹. 그래서 아티피셜한 거고요. 그래서 먼저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 이걸 보면 S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우리 이제 스킨에서 여기 이제 신경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경세포가 이제 뭐를 이렇게 딱 터치하면 이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읽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데이터를 X1, X2, X3라고 해놨는데 얘를 이렇게 읽어오는 거고 근데 읽어올 때 신경은 얘를 웨이트를 가지고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 보면 액티베이션이라고 이제 불러내려고 그러는데요. 그 액티베이션이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그 원래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읽어온 이것을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일 번째 라드 또는 뉴런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센스를 할 텐데 몇 가지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 두뇌가 하는 것이고 제 두뇌는 신경수 끝까지 두뇌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는 두뇌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신호가 갖고 있는데 받았더니 아 따뜻하다 라는 정보로 이제 만들어보세요. 따뜻하다 물론 이제 얘를 보내서 들어가야 이제 뇌에서 인식이 따뜻하다고 인식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오면 걔를 적절하게 웨이트를 줘서 액티베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뉴런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뉴런은 또다시 이제 보면 이 T
트랜스퍼 펑션, 뭐 액티베이션 펑션 이런 걸 통해서 얘가 만들어지면 얘가 일정한 함수를 타고 어떤 다른 또 값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중평균으로 들어와서 얘가 그 자체로 그냥 이러면 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 함수 G가 그냥 유닛 함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 함수가 예를 들어 얘가 들어오면 얘를 제곱해서 내가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 시그널이 약하니까 얘를 제곱한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거를 첫 번째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층입니다. 층. 이 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히든 레이어라고 보죠. 감춰진 층이에요.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있고요. 그 안에서 투입 열량이 여기에 보면 시냅틱 웨이트라는 시냅틱 웨이트라는 어떤 웨이트 가중치에 의해서 얘를 형성을 하고요. 얘가 뭐 필요하면 어떤 함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것을 이거 자체를 이제 나드다 또는 뉴런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 얘를 만들어냈잖아요. 얘가 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 웨이트로 해서 하나 만들어지고 또 다른 숫자 웨이트로 또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웨이트로 또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요 유니트에서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에 해당되는 요것들 여러 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차이점은 요 웨이트가 다른 거죠. 웨이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얘의 여러 개를 두 번째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에서 또 읽어갑니다. 이렇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일이 그러면 해서 걔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죠? 걔가 두 번째 히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레이어가 몇 개 있을 수 있다. 근데 몇 개인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딥러닝을 하고 뭐 알파고를 하고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글쎄요, 저 레이어를 몇 개나 하나요? 엄청 많습니다. 저게 나중에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컨셉이지만 얘를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국 추정의 문제거든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게 1억 개다, 1억 개.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제가 센서를 몸에다 한 15개 정도 만들어 붙여놓고 무릎에, 허리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해놓고, 걸으면서 이제 제 프레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개 점들이 한 프레임마다 딱딱딱 하면서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프레임마다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15개 데이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쓰러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앞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 것을 이제 모형화를 할 수 있는 단초가 이런 모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제 시신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걸 순간적으로 풀어내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인가? 거기는 딱 보면 아는데 알파고는 막 엄청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 일을 미믹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 이제 이 뉴럴넷인데요. 얘가 튀어나오면 얘가 튀어나와서 또 다시 어떤 함수를 통해서 이 값이 변환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측하는 얘하고 값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가슴에서 받지 않을 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기, 지지난기, 그전기에 그 환율 데이터, 환율의 변화에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내가 만약에 얘를 안다고 하면 함수구조를 알고 함수구조를 알아. 딱 얘가 뭐가 나오게 될 수 있냐면 지금 시점에 T시점에 S라는 게 현재 시점에 어제와 오늘 사이의 환율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게 회사의 뭐 부채비율, 뭐 영업이익률, 뭐 어떤 이런 그 재무 비율이라고 하고요. 이게 있을 때 들어가서 모형화를 해서 얘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값이 딱 계산되면 나와서 왼쪽에 있는 게 1조는 0, 건전. 건전 1, 부실 0.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형은 이제 제로온을 디텍트하는 이제 그런 그 뭐 스코어링 모형에서도 당연히 뉴럴넷이 사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 하는 것은 이제 확장성에 있어 끝이 없는 거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 그 신경세포가 어떻게 반응을 해서 마지막에 의사를 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처음에 딱딱딱 터치를 해서 이제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됐나? 이 값을 만약에 알면 제가 게스를 해보는 거 처음에 해봤더니 나는 따뜻해 하고 했는데 얘는 지금 다 뜨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신경은 바로 얘를 리바이즈를 하겠죠. 리바이즈를 해서 그런 케이스가 딱 들어오면 다 뜨거, 다 뜨거. 그러면 이제 러닝이 잘 된 거죠. 그런 식이 실은 신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러닝을 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일정한 방법으로 이제 얘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추정을 할 때 컨셉은 굉장히 간단한데 임플레멘테이션은 생각보다는 좀 디멘딩하고요. 디멘딩한데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뉴럴넷에 좋은 라이브러리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알면 그냥 바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MLP 모형이라는 그 Artificial Neural Net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파퓰러한 그런 클래스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Multi-layer perceptron. 다응립층이네요. 다응립층. Multi-layer perceptron. 이런 다 층이고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니까 이게 인식하는 것들이 인식. 그 어떤 의미에서 이게 멀티레이어냐면요. 지금 보면 이제 X라는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관측하는 거고요. 얘를 모형화를 하는데 얘가 AR1이냐 여기까지가 AR1이냐.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스타 모형이나 타르 모형이나 다 AR1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그냥 AR1으로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다니 ARP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ARP 모형이죠. P차 자기회계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G 함수에 얘가 들어가 있고요.
단의 개가 데이터 1부터 j까지니까 G에 들어가 있는 얘가 지금 J개가 있는 거예요. J개. 그러면 그 J개의 G는 뭐냐? 지금 보니까 XT-1부터 T-P까지가 요거 뭐였죠? 같은 거고요. 개의 웨이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웨이트.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상수 1, 데이터고요. 근데 걔가 J개가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거에 G 안에 있는 G를 만들려면 이제 개수가 오메가 제로, 이번에는 이제 E, 오메가 1, E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X 1, 2, 3가 이렇게 올라갈 때 오메가 1, 2, 3 웨이트가 있었잖아요. 1, 2, 3 웨이트가 지금 이게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는 이제 이렇게 숫자 웨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실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까는 쉽게 보면 이렇게 해서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3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웨이트로 와서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몇 개를 만들었냐면 J개만.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G of 얘가 뉴런이 됩니다. 그리고 G라는 함수는 뭐냐? G라는 함수는 얘가 들어오면 여기 보면 로지스틱 함수로 들어갔다 나오네요. 로지스틱 함수 1 over 1 plus exponential minus x vector 아십니까? 로지스틱 함수죠, 그죠? 이 G 함수의 캔디디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추정하려고 하면 G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해야 되고, 시그모이드 함수,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티피컬하게 그냥 로지스틱 함수 쓴 거예요. 원래 데이터를 보면, 원래 데이터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걔가 이 함수를 통해서 나와야 G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걔가 웨이트가 붙어서 얘에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T-1을 생각해 보면, T-1은 파이1의 영향을, 파이1의 민감도를 가지고 얘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얘의 여기에 있는 곳에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였으니까 얘가 2일 때 얘와 영향을 주시고요. 얘가 3일 때 이렇게 쭉 가서 얘가 탭 J일 때 이거 통해서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모형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이제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G 함수는 전에 그림으로 봤던 슬라이드에서 그 텀으로 이야기하면 히든 레이어가 되고 첫 번째 히든 레이어.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얘가 G 함수가 있는데 G에서 나온 게 예를 들어서 J개가 있으면 J개의 G 값을 또 인풋으로 받아서 또 어떤 함수를 통해서 이를테면 F 함수를 통해서 나오게끔 만들었다. 걔가 이제 세컨 레이어 이렇게 제가 애플리케이션은 그게 90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봤다고 했고요. 제 노트북 가지고는 평생 한 번도 계산을 못 해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 파라미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RP인데 AR3라고 생각을 해보면 파라미터가 일단 J가 1일 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J가 만약에 5개다.
그럼 4, 5, 2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를 더 레이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 안쪽에 있는 것을, 그 안쪽에 있는 것을 확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의 수를 확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MLP PEJ 모형은 여기 보니까 one PEJ, single variable 같은 경우에 P는 이제 P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J는 요거의 개수가 그 equation 한 얘가 몇 개냐, J개다. 그래서 얘만 추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generalized delta rule이다, 뭐 back propagation이다 하는 이런 확률 분석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굉장히 그 수렴도가 좀 슬로우한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이 값들이니까요.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은 이제 계량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량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봤자 x와 이건 x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체계적인 분야고, 이게 언시스템에틱한 에러텀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거를 얘니까 얘를 제곱한 걸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최소화정법이야 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 A스타도 최소화정법이고 여러가지 최소화정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여기는 큽니다. 아주 큽니다. 왜냐면 J개에 이런 뉴런이 생기는데 얘 형태가 똑같아요. 그죠? XT-1부터 XT-P가 있고 얘가 J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 세트를, J개 세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설명하는 데이터는 똑같은 세트. 그러니까 일종의 식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식별 문제. 그래서 그 식별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변수를 이제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이 상태 원래 데이터 환율의 뭐 변화율이라는 그런 원래 데이터 스케일로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만 이제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변수 변환을 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정하는 이제 파라미터 변수 수가 얼마나 되는 걸 봤더니 AR1 모형, 지금 AR3 모형이 되네요. 하나, 둘, 세 개니까요. AR3 모형입니다. YT가 이게 한번 차분한 거죠. 따로 뭐 이렇게 차분한 거기 때문에 요 웨이트 셋, 요 웨이트 셋, 요 웨이트 셋, 요 웨이트 셋, 하나, 둘, 셋, 넷. J가 네 개의 케이스입니다. 요 함수를 통해서 G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뭐, 데이터, 오른쪽에 데이터는 YT-1, 2, 3 밖에 없는데, 파라미터는 정말 많네.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신경 많네. 그래서 이 모델을 추정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비선형 추정작법이라는 게 최소화시키자 하는 목적 함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니셜 게스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 추정을 해서 어딘가 컨버지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 그 미니마이저인지 아니면 로컬 미니마이저인지 위해서 또 다른 데에서 또 이니셜 게스를 주고 해보고 이런 걸 여러 번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프로블럼이라서 이 특별한 프로블럼을 보면
유럽 쪽에 있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퍼블리싱 페이퍼를 보고 그분이 이제 사이트에 올려놓은 샘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가우스코드가 있었는데 가우스코드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고 해서 실행을 해봤더니 실제로 잘 컨버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 혼자 처음에 그냥 맨땅 헤딩을 해봤더니 이게 뭐 11억 1조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전체 베리에이션이 원래 색이 이제 여기 있는 남색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피트드레드. 여러분 아시실 텐데 판율이라는 게 뭐 거의 그 예측 가능성이 없는 그런 데이터가 돼서 이런 단기적인 모델을 가지고 얼마 예측이 잘 되겠냐 뭐 하는 그런 근데 어쨌든 이 모형을 예제로 예시로 뭐 한번 환율 데이터에, 기존 환율 데이터에, 일별 데이터에요. 적용을 해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웨이트를 받아서 계산한 것들을 이제 뭐 뉴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히든 레이어 유닛이라고 부르고요. 히든 레이어 유닛이 계산이 되면 즉저 셀렉틱 웨이트에 의해서 결정되면 액티베이션 펑션은 G 함수를 통해서 액티베이션이 계산되고 그러면 이제 기회의 함수로 얘가 결정됩니다. 얘가 조금 전에 봤던 우리 모델에서는 H 함수가 그냥 단위 함수라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얘하고 다 S를 비교했었거든요. 필요하면 얘를 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때시면 얘가 만약 1, 0이면 여기서 나온 것이 항상 1 또는 0 그 사이에 값이 될 수 있도록 컨스트레인트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혹시 경영대 쪽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SPSS라는 소프트도 한번 봤을 거예요. SPSS는 별도의 루틴으로 적혀 있어요. 클레멘타인 소프트라고 합니다. 우리 노래 나오는 그 클레멘타인은 아니고요. 이 뉴럴넷을 덮는 이제 별도의 모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에 강의하는 그 금융 빅데이터 분석학에서는 SES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중에 엔터프라이즈 마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엔터프라이즈 마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위한 플랫폼인데요. 인튜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을 함수화를 시켜놔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그 함수 안에서 몇 가지 그 필요한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을 변경시켜주면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분석이 쉽게끔 이제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라는 소프트웨어 안에 여러 개 가능한 함수들 중에서 이 뉴럴넷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쉽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라는 그런 거의 그 기본 아이디어는 빅데이터, 뭐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거의 아이디어는 모형을 추정할 때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내가 이 모형을 하나 추정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얘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X라는 데이터를 컬렉트 했을 거잖아요. 데이터 S와 X가 잘 컬렉트가 되느냐, 데이터가 밸리드 하느냐, 이것을 검정하는 그냥 하나의 그냥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거기서 밀어냅니다.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얘 S는 얘는 종속 변수로 쓸 거. 얘는 X는 설명 변수로 쓸 거.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회귀분석할래? 그러면 회귀분석으로다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놓을까요? 데이터하고 회귀분석 모드. 뉴럴넷으로 하면 어떨까? 뉴럴넷 하는 모드를 하나 연결시켜놓을까요? 뉴럴넷은 예를 들어서 MLP 4다 해주고, 그 다음에 뉴럴넷도 뭐 버전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그거 말고 이제 경쟁하는 여타 모형들 뭐 쫙 해서 연결해 놓고 그냥 런을 해 놓으면 이제 각자 돌아갑니다. 이제 각자 돌아가서 다 추정이 되면 예측도 하고, 그러면 그 예측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한 검정 통계랑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쭉 하라고 했던 모형들 중에 어느 모형이 그 예측 퍼포먼스가 제일 좋게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을 결과로 서머라이즈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 인텐스브하게 워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매번 할 때마다 데이터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오토메이트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나와서 배운 소프트웨어들이 데이터를, 그 큰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 띄워내고 내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딱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거의 스페셜라이즈된 플랫폼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음 파라미트릭 한 모델을 이제 보면 그 여기는 이제 그냥 y하고 x가 있는데 s는 우리가 그냥 unknown smoothing function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보는 일드컵을 추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특정만기에서 3년짜리를 봤을 때요, 얘가 일드가 얼마인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거래된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많으면 특정한 시점에서 동그라미가 큰 거는 거래 이제 그 근처에서 많이 된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작은 거고, 이렇게 해봤을 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쉽게 생각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3년짜리가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러 이자에 대해서 뭐가 대표적인 것일까? 대표적인 거 우리가 모르면 대표성을 계산하는 첫 번째 통계량이 평균 아니에요? 평균. 평균. 이것들이 평균이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에 그 특정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얘를 관측할 수가 있으면 그거의 평균의 계산을 해가면은 값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쭉 연결하면 이제 이런 커브가 그려질 수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SIM2는 뭐냐면 딱 봤더니 몇 개가 없어.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우연히 만나 딱 하나만 있어. 하나만. 근데 하나가 우연히 여기 있다고 적었어. 나머지 저기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럼 2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딘가 요 근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얘만 같이 간 거잖아요. 그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얘는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럭셔리가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를 생각합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이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이 관측치들은 여기서 관측한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얘를 아니 줄이면 되잖아요. 더 그래서 걔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평균하는 개념을 쓸 수 있다. 기본적인 non-parametric identity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뭔지를 지금 구하는 게 저쪽에 이렇게 했을 때 저 y축에 있는 값을 구하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평균으로 구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에 평균으로 구했기 때문에 오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걔들이 이제 large number에서 n이 커지면 이제 없어지고 true smoothing 값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값이 만약에 레퍼런스 포인트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운드를 정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값들을 가지고 이런 평균을 계산을 할 때 상대적으로 요 값에서 멀리 있는 거로 계산한 것들은 웨이트를 좀 적게 주고요. 이 값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은 웨이트를 좀 더 주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그래서 지금 S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들 중에 적절하게 이 웨이트를 정하게 되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제너레이트를 한 건데요. XT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YT를 XT를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함수를 취해서, 그러니까 X를 제가 일정하게 드로우를 해서, 이게 사인을 취해가지고 값을 만들어낸 게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사인 복선 보이세요? 사인 복선. 사인 복선이고요. 그다음에 표준형 기별량을 들어간 다음에 표준 편차를 0.75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제 특정 시점에서 더해주면서.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된 과정을 보면 그냥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서클, 이 다트만 이제 보실 거거든요. 이 다트만 쭉 보게 될 텐데 이 다트가 X하고 Y가 무슨 관계일까? 해보면 뭐 어쨌든 그냥 리그레션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가 짧으면 이제 실은 뭐 전형적인 비선형 복선형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전 같이 이제 그런 개념을 써서 이제 non-parametric 하다는 이야기는 함수를 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S라는
그 스무딩 펑션에 대해서 함수를 가정하지 않았다. 이 난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파라메트릭하게 추정을 해본 게 여러분들 그 강의 문제에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무단 구분을 안 만들어내지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걸 보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또 얘를 또 이렇게 옮겨서 그 옮긴 점 좌우로 이렇게 또 좌우로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이걸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밴드위스를 작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그 웨이트를 정할 때 함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그 난파라메트릭하게 계산한 이 궤적은 모양이 원래 S커브, 그 사인커브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나올 수도 있고 범피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트루스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인커브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내가 어떤 밴드위스에 어떤 웨이팅 펑션을 쓰면 되겠는지를 여러가지 해보면 알거든요. 해보면.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데이터는 이것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것이 과연 맞을까? 이제 이게 big question. 그래서 이제 파라메트릭한 그런 스터디를,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파라메트리션들은 이제 이게 좀 부담스럽죠. 근데, 물론 이제 난파라메트릭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이 난파라메트릭한 모델을 하는 사람들은 아서 알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도 통계학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단한 난파라메트릭한 모델을 쓰는 그 논문을 읽어봐도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수식이 많은데 마지막에 보면 이런 모양 추정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뭐 로스 핏, 뭐 커널 핏,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용어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쪽이 만기고 이게 빌드인데요. 근데 데이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로스 핏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커널 핏이라고 해서 이제 웨이팅 펑션 쓸 때 노멀 펑션을 쓰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파라미터를 스페시파이하게 되는데 보다시피 제가 이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저기 말씀드리죠.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갖추게 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지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얘들은 다 아웃라이어라고 지금 판정이 된 거잖아요. 이 방법에서 근데 이 방법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뭐니까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얘는 중심으로 보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이 떨어지고 또 일로 와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드 커버가 되려고 그러면 goodness of fish에는 좋아진 거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따라가는 거니까 goodness of fish고 얘는 이제 스무 단계 가장 스무 단어는 직선인 스무 단계. 좋은 일드 커버는 goodness of fish하고 20단 정도가 컨비네이션이 잘 맞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고요.
로스핏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신용 등급을 낼 때,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은행은 이제 인터널 레이팅 스페이스 이래가지고 내부 등급법을 사용하고 내부 모형을 통해서 이제 모형을 분류해서 그래서 기업 여신 같으면 신용 스코어가 요 레인지에 있는 그 회사는 금도율이 평균적으로 이만큼이다. 신용 스코어가 여기 이제 위험 스코어는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평균적으로 PD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이거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등급이 15개라고 하면 15개의 점이 포인트가 있겠죠. 그렇죠? 제일 일반적으로 무슨 비선형 추정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면 로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뭐 다른 파라미터라는 방법은 몰라도 실무에 쓰려고 그러면 이 방법은 알겠죠.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오퍼레이트 하는지 아니면 오퍼레이트 하는 게 너무 디테일하게 테크니컬하면 아 이게 비선형 비보수죠. 이 추정 방법이구나.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financial ratio가 있는데 재무 비율이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보면 기업을 해볼까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천 개가 있는데 천 개의 기업들을 적절하게 분석을 해서 소위 말하는 로그 오츠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 좀 길이 분필하게. 로그 오츠는 뭐냐면 얘가 이제 부도가 날 확률이고요. 1-p는 부도가 안 날 생존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이게 오츠입니다. 오츠. 그래서 로그 오츠. 이 로그 오츠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크레딧에 관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적절하게 하면 이거를 임피리컬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로그 오츠를 계산해봤는데 이 로그 오츠를 계산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로그 오츠가 계산됐을 때 얘가 영업이익률이 클수록 저거하다. 그러면 클수록 그 부도 확률이 낮다. 그러면 이제 이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로그 오츠와 얘가 클수록 이제 생존 확률이 커진다. 예를 든 거예요. 센서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업 이윤율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을 임피리컬하게 만들어서 이 레인지에 대해서 해봤을 때 점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면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로직 모형이 적절한 케이스예요. 로직 모형은 그래서 로그 오츠에 대해서 이게 선형이 뭐죠? 선형이 뭐죠? 그러니까 로그 오츠 모형을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에 대해 적용하는 게 맞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걸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려봤더니 점들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됐어? 그냥 아까 요 밑에 있는 버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선형이 아니죠. 그럼 일단 로직 모형이 이제 캔디테이트에서 벗어납니다. 얘를 만약에 로봇 모형 이렇게 나왔는데, 로직 모형을 쓰면 이제 이렇게 추정이 나요. 설명해요. 실은 아주 이 영역에서는 잘 설명했거든요. 여기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까지만 카멘트라고 받치려고 하는데, 이 원래 데이터를 보통 먼저 로스커 피팅을 한다고 해요. 이럴 수 있고 얘는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스무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지금 얘는 작을수록 위험했고 얘는 클수록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근데 회귀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선형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로직 모형에서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약간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원래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요 원래 데이터가 이 값이라고 하면 요 값을 씁니다 이 값이라고 하면 요 값을 씁니다 이 값이라고 하면 그래서 요렇게 트랜스폼 해가지고요 트랜스폼 된 파이낸셜 레이쇼를 설명변수로 쓰면 fitting 설명력이 좋아져 이거는 이것대로 이거는 이것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영업을 잘 해갖고 회사에서 해가지고 잘했더니 그 회사가 그 부동이 낮아졌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우리 셀폰 액정 교환하는 사람들 처음에 열심히 해갖고 말해서 회사 이익률이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오버해가지고 멀쩡한 거다 뛰라고 해갖고 이제 다 빼돌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을 자꾸 올려라 하니까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매출이 막 신장되는 회사는 처음에 좋다고 오버해서만 알려주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아 이게 혹시 또 지르는 건가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은행원들은 이해 못해요 은행원 우리는 그냥 이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 고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영업이익률이 좋으면 아니 내가 좋은 회사지 왜 영업이익률이 지나치게 좋다고 나를 등급을 깝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선생님 잘한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가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런 일은 하는데, 이 방법이 많이 쓰이고요. CS 같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안에 그 여러 함수들 중에 하나가, 저걸 추정하기도 하지만,
수정했을 때 밑에 있는 값에서 이렇게 읽어주는 값 있잖아요. 도 기능도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저도 실은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일 때 이 값이 뭘까? 이뷰스를 한 거거든요. 얘가 뭐가 있으니까 여기 찍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값일 때 얘가 뭘까를 읽으려고 하면 이뷰스를 안 해요. 세스는 왜요? 비싼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non-linear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continuous time. 우리가 보는 데이터들이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일단 시간 인터벌 가지고 초, 분, 뭐 day, week, 월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그 시간 축을 이제 더 higher frequency로 가면 결국 이제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딱 받는 점이 나올 것 같아요. infinitesimally small한 인터벌에서 이제 인더 리미트에 딱 정의되는 이제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있는 비너 프로세스 뭐 이런 겁니다. 브라우니언 모션 이런 거. 브라우니언 모션 같은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비주얼라이즈 한번 해보고 그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게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